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은 박성훈입니다. 저는 오늘 이지 데이터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테크닉을 제안한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IEEE Access라는 저널의 게재가 2020년에 되었고요. 임팩트 팩트는 3.476 그리고 일렉트리컬 일렉트로닉 분야에서 Q2에 해당하는 저널입니다. 먼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쇼티지라는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 딥러닝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이 데이터가 많지 않고 이렇게 적은 데이터만 있는 경우에는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 자체가 좀잘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성능을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뭔가 인공적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더 많이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사용하는 때의 장점은 데이터를 인공적으로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 뉴럴 네트워크의 트레이닝도 더잘 시킬 수 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더 좋은 성능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데이터가 많은 분야들은 뭐 이미지라던가 스피치라던가 이런 분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은 데에 반해서 저희가 다루는 생체 신호, EEG, EMG, ECG 이런 등등의 우리가 오랜 시간에 실험을 해야 되는 그런 분야에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 분야에서는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데요. 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어떻게 진행하냐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미지 프로세싱 분야에서 제안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고양이 그림 원본 한 장을 가지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제안이 됐냐면, 처음에 그림을 약간 이렇게 회전시킨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좀더 확대한다던가, 아니면 그림을 좌우를 반전시킨다던가, 아니면 좌우 반전시키고 이제 또 회전을 시킨다던가, 아니면 좌우 반전시킨 상태에서 또 확대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간단하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할 수가 있었죠.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타임 시리즈 시그널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제한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줄여서 GAN이라고 부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기술이 이제 EEG 분야에서 딱 정립이 어떤 게 이제 잘 되고 이제 좀 정석이다라고 정립이 된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 저자들이 이제 예시로 든건 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인공적인 노이즈를 입력을 해서 그냥 인공적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제너레이터를 훈련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너레이터만 우리 여기에서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제너레이터가 생성해낸 데이터를 원본이랑 대조해서 평가하는, 얼마나 진짜 같은지 평가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똑같 하나 더 이런 넷 이렇게 디스크리미네이터라고 불리는 네트워크를 하나 더 만들어서 둘 간의 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터는 더 진짜 같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고,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진짜랑 가짜 사이에 구별을 최대한 잘 하도록 서로 이제 대결을 펼치는 거예요. 계속 훈련해 나가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제너레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항상 속이게 돼서, 이제 요 제너레이터는 결국 그러면 진짜 데이터에 가까운 가짜 데이터만을 생성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갖다 쓰게 되는 건데, 이간 네트워크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굉장히 트레이닝 하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요. 뉴럴 네트워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야 되죠. 러닝 레이트를 몇으로 할지 등등등. 그리고 이제 좀더 주요한 문제인데, 일반적인 네트워크와 달리 두 개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학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때 로스가 수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로스가
한 네트워크만 훈련시킬 때는 그냥 하나 네트워크가 발전해 나갈수록 로스가 점점 당연하게 이제 줄어들 텐데, 여기에서는 제너레이터의 로스가 디스크리미네이터에도 영향을 받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가 제너레이터에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이제 대결을 펼치는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스가 예쁘게 이렇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발산이라고 하죠, 이런 것도 발산하는 형태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트레이닝을 멈춰야 될지, 언제가 최적점인지 이런 걸잘알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고, 마지막 점이 이제 제일 크리티컬한 건데,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는 건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을 사용하려면 간 네트워크 자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미 충분한 양의 트레이닝 데이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모순점이 생깁니다. 우린 데이터가 없어서 만들고 싶은 건데,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요거를 훈련시켜야만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쓰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고자 하는 방법은 이제 코버리언스 매트릭스 디컴포지션, 줄여서 CMD라고 이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CMD라고 하는 알고리즘인 테크닉인데, 사실 이거는 다른 분야에서 이제 쓰이고 있던 방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뇌파 데이터에 이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적용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장점은 일단 계산이 굉장히 빠르고요. 왜냐하면 단순한 이제 행렬 연산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앞서 간에서와 같이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정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은 셋만 사용해서도 이제 데이터를 새로 생성해낼 수 있다, 라는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이 여기서 사용한 데이터셋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드리면, 데이터셋은 BCI Competition 3의 데이터셋 1이라는 오픈 데이터셋을 활용을 하였고요. 여기에서의 태스크는 모터 이미저리를 2 클래스 모터 이미저리를 진행하면서 요거를 한 트라이얼당 3초씩 했다고 해요. 이때의 데이터고, 요때의 데이터를 8x8 어레이의 이콕 데이터라고 합니다. 1000Hz의 샘플링 레이트로 측정한 8x8 이콕 레이어인데, 여기 아래 보이는 이런 레이어를 이제 머리에 심어서 측정을 한 건데, 요 중에 딱 3개만 썼다고 합니다. 요 3개는 그 모터 콜텍스 위쪽이고, 그리고 성능이 잘 나왔던 전극 3개만 이제 선택을 해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데이터 중에 트레인 데이터는 160개,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개 트라이얼을 사용해서 이제 실험을 하였습니다. 여기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했냐면요, 먼저 FFT를 해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신호를 보내고, 8에서 30Hz의 데이터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키고, 이 사람들이 제안한 CMD 기반의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적용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했고요. 이쪽에서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원데이터는 타임 시리즈죠. 이거를 FFT에서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8에서 30Hz만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8에서 30Hz를 왜 이렇게 썼냐면, 이 사람들이 왼쪽에 보이는 이 그림에서 전체 데이터를 3개의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나눠서 0에서 8, 그리고 8에서 30, 그리고 나머지 30에서 이제 500까지 3개를 나눠서 2개 클래스에 대해서 그려봤을 때, 8에서 30 구간에 이 데이터가 이제 가장 차이를 많이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8에서 30을 썼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진행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데이터 역시 이제 그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합성을 해서, 이제 데이터 합성이라는 건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입니다. 요걸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인공적으로 만든 뇌파 데이터까지 같이 써서 최종적으로 CNN을 사용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CMD 방법에 대해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CMD 알고리즘의 제일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을 원래랑 이제 똑같아지게 하는, 최대한 비슷하게 하는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적인 알고리즘이고, 이제 그전에 적용되었던 다른 알고리즘들에서는 이런 뭐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 이런 게잘 고려가 안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점에서 이제 강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수식을 조금 쓸 건데, 여기에. 수식이 어렵지 않거든요.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수식만 보이면 일단 지레 겁먹고 좀, 넘어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수식을 이제 몇번 보다 오면은 좀만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쉽고 또 되게 명확하니까 보는 것도 어렵지 않고 의미만 알면. 그러니까 수식에 좀 익숙해지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 몰랐는데 요즘에 좀 수식을 많이 보고 있어서 도움이 많이 돼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렇게 대문자 Y로 표시를 하고 이때 이 오리지널 데이터는 실수값인데 어떤 차원을 갖는 실수값이냐면 K by N을 갖는 실수값입니다. 그래서 K는 여기서 피처의 개수고요. 그리고 N은 트라이얼의 넘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처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제 프리퀀시 도메인에서의 성분이죠. 그래서 그냥 파워값입니다. 파워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오리지널 데이터를 이제 각 하나하나 트라이얼을 이제 i 번째 트라이얼을 뜯어서 봤을 때 이렇게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u는 average고요. 그 다음에 v는 스토캐스틱이라고 이 사람들이 명명을 했는데,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각 트라이얼별로, 뭐, 프리퀀시 분포가 이렇게 있었겠죠? 뭐,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다 평균을 했을 때 나오는, 얘네가 공통적으로, 평균적으로 가지는 분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쳤을 때. 그러면, 이렇게 본 거예요. 각각의 하나의 트라이얼은 이런 평균 신호에 뭔가 이제 이 트라이얼만의 조금 다른 성분이 이제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평균에 뭔가 이렇게 좀 자글자글한 조그만 그런 신호 각 트라이얼을 평균과 조금씩 이제 다르게 해주는 그런 조그만 성분이 여기 들어가서 각각의 트라이얼을 구성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금 본 거고. 아무튼, 그래서, 네, 얘가 오리지널, 그리고 얘가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라는 거, 각 트라이얼별로 다른. 그래서, artificial 데이터는 이제 Y 대문자의 C 서브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제 명명을 하고요. 얘도 똑같이 K by N. 이제 여기서 N은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트라이얼 개수입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똑같이 각 트라이얼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평균 더하기 스토캐스틱으로. 근데 이때 평균 자체는 원 데이터의 오리지널 데이터의 평균과 똑같이 이제 설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요 VC 이제 새로운 아티피셜 데이터의 이 스토캐스틱 컴포넌트만 알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요 VC를 이런 매트릭스로 표현해낼 수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L이라는 거는 로어 트라이앵글러 매트릭스고요. 요거는 뭐 로어 트라이앵글러라는 거는 이렇게 다이어고널 성분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는 이제 값들이 있는데 요 위쪽에는 값들이 다 빵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왜 로어 트라이앵글러야 하냐면은 요거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Z는 그냥 랜덤 노이즈 벡터입니다. Z는 그냥 가우시안 분포에서 따오는 랜덤 노이즈 벡터고. 그래서 이렇게 V를 LZ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할 때, 한번 아티피셜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베리언스는 이렇게 시그마로 표현을 하는데, 아티피셜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를 계산을 해보면, 먼저 코베리언스 식은,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의 이제 구하고자 하는 그 매트릭스의 이제 평균 값을 이렇게 뺀 다음에 그 평균 값을 뺀 다음에 남은 값들을 이제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artificial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를 구할 때 지금 보시면 LZ만 있죠 안에 성분이. 왜냐하면 원래 아까 말씀드렸을 때 요, 평균 성분이랑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성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평균 성분은 이제 코베리언스 계산은 수식에서 평균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요 스토캐스틱 성분만 남는 거고요. 그걸 지금 LZ라고 이제
우리가 아까 표현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써는 거고, 이 식을 이제 전개시켜 나가보면, 이제 트랜스포즈 풀어주고, 그 다음에 L은 우리가 값은 아직 모르지만, 그 요소들이 다 정해져 있는 값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수값이기 때문에, 연산하는데 바깥으로 이렇게 뺄 수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는 건 그러면은 랜덤 벡터의 곱에 대한 코베리언스만 남는데, 이때 얘네는 이제 인디펜던트한 가우시안 분포에서 추출한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i가 된다고 합니다. 그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가우시안 분포에서 멀티버리에이트 가우시안 분포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죠? 그게 이때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때 만약에 이제 얘네는 이 각축에 대한 코베리언스니까 얘는 항상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성분들은 이두 개의 변수 간의 이제 상관성을 나타내는 건데, 얘네가 뭐 0이 아니고 뭐 1이다, 뭐 이러면은, 얘가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제.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없으면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지는데, 이런 동그란 분포에서 갖고 온이 랜덤 벡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결과적으로 코베리언스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L by L 트랜스포즈가 됩니다. 지금 그럼 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아티피셜 데이터에 대해서 코베리언스를 구했을 때 이게 L by LT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제안하고자 하는 요 기본 아이디어가 여기 있었죠. 피처 간의 코릴레이션이 최대한 오리지널 데이터셋과 이제 비슷하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코릴레이션이 코베리언스랑 굉장히 유사한 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코베리언스에다가 정규화만 해주 평균으로 이렇게 정규화만 해주면 코릴레이션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우리가 아티피셜 데이터를 만드는 거지만, 이 아티피셜 데이터의 분포가 오리지널 데이터의 그것과 비슷하게 하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라고 대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이제 비슷해지게. 자, 요렇게 하면은 이제 최종적인 식이 완성이 되는데요. 우리가 원래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요 스토캐스틱 컴포넌트였어요. 얘를 LZ로 분해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Z는 그냥 랜덤 값이니까 뭐 언제든 만들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L이었는데, 지금 보면 L은 모르는 값이지만, 이 코베리언스는 우리가 이제 아는 값이죠. 왜냐면 오리지널 데이터의 코베리언스니까. 그래서 이 식을 이제 잘 분해해서 요소별로, 이 L이라는 매트릭스의 요소별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풀어보면, 이제 일반식으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아까 L이 로어 트라이앵귤러 매트릭스라고 했는데, 이거 로어 트라이앵귤러가 아니고 그냥 정사각, 이제 성분이 값이 다 있는 행렬이면 값을 구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얘가 로어 트라이앵귤러이기 때문에 값을 구하기 굉장히 쉬워요. 이거는 그냥 간단한 예제 만들어서 해보셔도 되는데, 시간 있으시면. 아무튼 이 과정을 통해서 L 매트릭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수 있는 건, 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Z는 그냥 랜덤 값이니까 아무런 그냥 값이랑 뽑아서, 가우시안 분포에서 뽑아서 적용을 하면 스토캐스틱을 만들 수 있고, 스토캐스틱을 만들면 이 평균 값은 우리가 오리지널 데이터랑 똑같은 거라고 이제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냥 랜덤한 값만 계속 생성해내면 그만큼 계속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이렇게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성해내는 건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아니고, 지금 프리퀀시 데이터를 생성해내게 되는 겁니다. 8에서 30Hz로 이제 범위가 제한된. 그래서 이렇게 생성된 결과들을 원데이터랑 비교를 해봤어요. 그래서 싱글 채널 데이터만 사용을 해서 이 사람들은 분석을 했는데, 아까 세개 채널 썼다고 말씀드렸죠. 세개 채널을 그냥 하나하나하나 나눠서 각각의 싱글 채널 데이터를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서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8에서 10, 그래서 맨 위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원데이터의 평균 데이터. 왼쪽에 있는 게 클래스 0,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클래스 1,
두 클래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개 클래스에 대해서 각각 데이터를 보여줬을 때, 이 8에서 12Hz에 대해서 이제 둘 간의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평균 안 하고 오리지널 데이터 그냥 트라이얼별로 뿌린 거랑 그 다음에 아티피셜 데이터에서 이제 각 트라이얼 만든 걸 뿌린 거랑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되게 유사하고 그리고 얘네 둘 사이에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잘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TSN이라고 이제 고차원 데이터를 차원 축소를 시키는 테크닉이 있는데 그거를 적용해서 이제 이 값들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오리지널 데이터랑 그 다음에 생성해낸 데이터랑 비교를 했을 때도 굉장히 유사하게 잘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 사람들이 잘 만들었다 라는 거고 이걸 가지고 이제 CNN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이 왼쪽에 있는 거는 CNN에 대해서 뭐 필터 개수인데요. 필터 개수를 뭐 10개를 하느냐, 60개를 하느냐에 대한 거고, 요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오리지널 데이터만 썼을 때, 그 다음에 160개, 480개, 800개를 생성을 해서 CNN에 대해서 적용을 해봤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봤더니, 대체적으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제 채널별로 지금 하나하나 본 건데, 대체적으로 뭐 항상 올라가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올라가는 경향들을 보이더라. 그래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했을 때 효과가 있었다. 라는 거고, 이제 오른쪽의 결과는 조금 부가적인 건데, 이제 로스가 가로는 epoch이고요. 지금 세로는 트레이닝 로스, 그 다음에 트레이닝 accuracy인데, epoch이 지날수록 이제 점점 내려가죠, 로스가. 근데 오리지널 데이터가 제일 빠르게 수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그멘테이션이 많이 된 데이터일수록, 그쵸, 많이 한 경우일수록 수렴이 늦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훈련하는 데는, 이제 최종적으로는 정확도가 더 좋지만, 훈련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더라,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요거는 저도 잘 몰랐던 건데, 이제 딥러닝뿐만 아니라 KNN이나 SVM 같은, 다른 분류기에도 적용을 해봤을 때,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하면은 결과가 더 올라간다고 이제 보고를 하였습니다. 요거는 좀 재밌는 결과였고.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제안한 CMD 방법으로 데이터를 생성해냈을 때랑, 그 다음에 간으로도 데이터를 생성해서 또 비교를 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오리지널 데이터랑, 그 다음에 간으로 만든 데이터들을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요두개 클래스 간에는 얼추 이제 달라 보이긴 하는데, 오리지널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제 좀 유사도가 이제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이제 간 훈련시킬 때 로스 값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제 에폭이 갈수록, 이제 보통, 아까는 이제 CNN 봤을 때 되게 예쁘게 떨어졌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계속 이렇게 지글지글지글지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간을 훈련시킬 때는 주기적으로, 생성 결과를 검사를 이렇게 해보면서, 잘 훈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육안으로 좀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아직 뭔가 좀 정량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이제 단점을 언급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CMD를 사용했을 때랑 간을 사용했을 때 시간이 몇 배나 차이 났는가? 이제 똑같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고자 했을 때 시간이 몇 배가 차이 났냐를 하니까 뭐 1000배씩 100배 1000배 이렇게 되게 많이 차이 나더라. 그래서 우리 방법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스커션에는 이제 크게 이제 그냥 정리만 하고 별 내용이 없어서 되게 짧기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쉽지는 않았고 이 똑같은 저자들이 논문을 3개를 더 냈더라고요. 요 CMD 기술을 가지고 더 이제 발전시킨 걸로. 그래서 요것도 이제 한번 좀더 나중에 이제 읽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 논문에서 이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이 사람들은 싱글 채널 데이터에 대해서, 각각 생성을 따로따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싱글 채널에 있는 피처는 재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래도 뭔가 커넥티비티라던가 이런 멀티 채널에 대해서만 뽑을 수 있는 그런 피처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거에 멀티채널 피처까지 고려해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개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MD가 이 사람들이 최초로 만든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그냥 쓰이던 다른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하던 방법인데 이지에 이제 그대로 갖고 와서 적용을 해봤더니 잘 되더라라는 결과였거든요. 이제 그걸로 논문을 쓴 거라서 다른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이제 당연히 좀 수학적으로 이제 잘 정리가 된 방법이어야겠지만은 그런 걸 갖고 와서 우리 이지 데이터에 한번 사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긴 발표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